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냐라고 묻는 월요일입니다. 네, 아, 주말 사실 제가 오늘 브리핑 때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예. 무지하게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아유, 왜요, 또. 예, 완전히 다운이 돼서 그 이야기를 우울한 마음으로 브리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지만. 네. 뭐 복잡한 이야기 하루 접어두고요. 네. 세계 산업계에 매우 지대한 돌풍을 일으켰던 공감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소소한 주방제품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하, 주방제품이요? 예. 예. 부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테팔이라는 브랜드를 다 아실 겁니다. 오, 잘 알죠. 예, 예. 네. 프라이팬을 주로 만드는 회사죠. 얼핏 생각하기에 프라이팬 만들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싶지만 테팔은 주방용품만으로 매년 매출이 3조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예. 네. 그리고 테팔의 최고 히트 작품은 다 아시는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프라이팬이 코팅이 돼서 나와서 음식이 잘 안 눌러붙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프라이팬은 항상 눌러붙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팬이 눌러붙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일 리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겁니다. 1954년 프랑스의 마르크 그레구아르라는 엔지니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는 집에서 음식 먹는 걸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식사 시간만 2시간씩 걸리는 민족이죠. 예예.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르크라는 엔지니어가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읽기도 어려운데 예예예. 예, 예. 약칭으로 PTFE 상품명으로는 테플론이라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테플론은 높은 온도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미끌미끌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르크가 열렬한 낚시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테플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 미끄덩한 물질을 낚싯줄에 코팅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낚시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낚시를 하면 낚싯줄과 낚시 도구가 되게 자주 엉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낚싯줄에 고온에도 강하고 미끌미끌한 물질을 코팅하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마르크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도중에 와이프께서 무지하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막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놈의 프라이팬은 음식만 올리면 눌러붙어서 짜증나 죽겠다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때 마르크가 지금 낚싯줄 코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온에 강하고 미끌미끌한 물질을 프라이팬에 코팅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음식이 안 눌러붙는 프라이팬을 만들 수 있겠는데 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2년간의 실험 끝에 마침내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만들어내죠. 이게 테팔 프라이팬입니다. 마르크는 요 특허를 바탕으로 1956년에 테팔을 창업했고요. 이 프라이팬이 1961년 미국에서 처음 판매됐을 때 딱 한 달 만에 100만 개가 팔렸다는 전설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테팔은 주방용품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테팔이라는 기업의 전통은 주부에게 공감한다는 겁니다. 주부에게 모든 공감한다. 네. 그러니까 예. 모든 제품을 완벽하게 주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부엌에 잘 안 들어가는 남성분들요. 아니... 주방을 편하게 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테팔 제품 중에 손잡이와 프라이팬이 분리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엌에 너무 안 들어가 보신 거예요. 프라이팬에 손잡이가 길쭉하게 달려 있잖아요. 네. 이 부엌에서 일을 해보면 무지하게 성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굽거나 할 때는 좋은데 보관할 때 진짜 어려워요. 이 길쭉한 손잡이 때문에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찬장에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테팔이 1996년 해법을 찾아냅니다. 손잡이가 분리되는 프라이팬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아이디어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테팔은 이 공감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년 실험에만 700억에서 800억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무슨 실험이냐? 이걸 갖고 뭘 하냐면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매일 감자하고 양파 썰고요. 고기를 볶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테팔 실험실에서 박사들이 한 해 동안 막 양파하고 고기 지지고 볶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는 데 쓰는 감자만 1년에 1.3톤이나 됩니다. 이래야 주방에서 느끼는 주부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감자를 써서 어떻게 먹습니까? 버립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요? 그것도 만들어놓고 그걸 네. 버릴 리는 없지 않을까 네. 싶은데. 사료로 쓰거나 쓰겠죠. 예. 근데 아무튼 이런 어마무시한 공감 능력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그게 바로 테팔을 오늘날 최고 주방용품 기업으로 성장시킨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로먼 크루즈나릭이라는 영국 철학자는 공감하는 능력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공감 능력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가 세상의 성패를 완전히 뒤엎을 거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크루즈나릭을 공감혁명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 경제학에서도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기적 인간이 아니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춘 존재,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간 본성에 경제학도 매우 주목을 합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도 공감은 매우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요. 테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감 철학자로 불리는 크루즈나릭의 공감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 대목이 중요한데요. 예. 크루즈나릭은 공감은 동정심과 다르다. 고 출발을 합니다.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는 건 그냥 불쌍하다는 연민입니다. 근데 상대가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4살, 5살 어린이들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내가 4살, 5살 때부터 구걸을 해야 하는 그 아이의 심정에 서보지는 못합니다. 이게 동정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공감은 동정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완벽하게 서보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만 나는 저 사람 입장에 서봤어 라고 하는 것과요. 진짜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절히 노력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크루즈나릭이 드는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예도 크루즈나릭이 든 예인데 그 인종차별 문제에 맞섰던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기자요. 그 흑인의 입장을 공감하기 위해서 피부에 가죽 염색약 바르고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런 노력입니다. 염색약 바르고 6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흑인으로 살아본 거죠. 그랬더니 화장실을 못 가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배가 아픈데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화이트 온리, 백인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런 팻말이 있다는 겁니다. 크루즈나릭이 드는 예를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오늘날 공감 행동주의 운동을 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있는데 이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 무어는 1979년 뉴욕 최고 디자인 회사였던 레이먼드 로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레이먼드 로이라는 디자인 회사는 코카콜라 병이요. 인체 곡선을 따라서 만든 그 병으로 히트를 친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입니다. 근데 무어는 이 회사의 유일한 여성 디자이너였는데 그 당시에 26살이었어요. 냉장고 디자인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 관절염을 앓는 사람을 위한 냉장고 디자인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예, 그랬더니 팀장급 되는 선배가 피식 웃으면서 아니 관절염 환자를 위한 냉장고를 왜 만들어 이 바보야 이렇게 비웃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노한 무어가 20세기 들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진보적인 실험으로 평가받는 공감 실험에 나섭니다. 뭐냐? 이 26살 젊은 디자이너가 60세 노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무어의 회고에 따르면 그건 흉내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몰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전문 분장사들의 도움으로 외모를 노인처럼 만드는 건 기본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부러 안경을 뿌옇게 만들어서 쓰고 다니는 겁니다.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귀에는 항상 솜을 집어넣어서 안 들리게 합니다. 허리에는 두꺼운 붕대를 칭칭 감아서 노인들처럼 일부러 허리를 굽게 만들었습니다. 팔다리에는 강철로 부목을 댑니다. 이러면 관절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신발 깔창에는 울퉁불퉁한 커다란 이물질을 넣습니다. 그래서 절뚝이지 않으면 절대 걸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완벽하게 노인으로 변신을 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 뭐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미국 도시 116곳을 돌아다녔는데 버스 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아하.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상의 일들 있죠. 예를 들면 백화점 들어갔을 때 문을 미는 거,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 하다못해 캔따개로 캔따는 거, 이런 게 60세 노인으로 살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아하. 그 저희 주방에 가면 고무손잡이가 달린 냄비나 프라이팬이 있죠. 요즘 대부분 다 고무손잡이가 잡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데이지 않게 그리고 잡으면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를 댄 겁니다. 그 감자 껍질 카는 칼 있잖아요. 슉슉슉 밀면 감자 예, 예. 껍질 그렇죠. 까지는 거예요. 네. 예.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패트리샤 무어가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들의 디자이너는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그 일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신체가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3년 동안 공감해본 그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공감 디자인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패트리샤 무어의 이 진보적인 실험과 디자인 혁명 이후에 세상의 모든 제품의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이걸 영어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보편적 디자인이라는 거죠. 모든 제품은 5살부터 85살까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이게 새로운 디자인의 혁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어의 이 공감 실험 이후에 미국에는 미국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미국 장애인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또 우울했던 이유는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에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중요한 건 속도라는 대통령 말은 도대체 누가 코치를 한 말인가 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우울해졌습니다. 민경욱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의 공감 능력이 국회의원의 공감 능력이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회인가 이런 서글픈 감정 때문에 정말 주말 내내 우울했습니다. 예.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국회의원이 골든타임은 3분, 지금은 가남 안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3월 24일 포털 사이트에서요. 세월호 인양비용 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저 그때는 일주일 동안 우울했거든요. 예. 세월호를 인양하는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냥 놔두자라는 이야기가 보수 일각에서 나오면서 그 단어가 실검 1위가 됩니다. 네.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은 사실 기분이 너무 처참해서 민경욱을 욕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요. 또 진보 진영의 정치인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고개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하실 때 제발 제일 먼저 공감 능력을 기르십시오. 프라이팬 만드는 회사도 공감을 이렇게 중시하는데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가 공감을 포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패트리샤 무어나 하워드 그리핀 기자처럼 민중의 삶을 공감하는 데에는 처절한 노력과 처절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분들 부귀영화들이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네.
민중의 삶을 공감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내년 총선이건 또 어디서건 정치를 하고자 하시는 꿈이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는 정말로 고개 숙여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민중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부터 갖추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먼 크루즈나리의 책 공감하는 능력의 한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개인적 욕구와 이기심을 추구하라는 메시지가 세상을 지배했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며 좋은 삶은 소비적 쾌락과 물질적 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제 그와 다른 대안이 우리의 손 닿는 곳에 있다. 바로 공감이다. 자아의 영역에서 벗어나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줄 참신한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들의 눈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것만큼 좋은 방도가 없을지도 모른다. 조지 오웰, 해리언 비처스토, 오스카어 신들러, 패트리샤 무어 같은 사람들의 삶이 공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내성과 외성,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과 바깥을 내다보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더 잘 잡아야 한다. 괴테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신 밖으로 걸어나가 세계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공감이 사회 변화를 위한 힘으로서의 혁명을 달성하기를 바란다면 더 깊은 곳에서 문화적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길을 건널 때 양쪽을 살피는 것처럼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계를 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사람은 길을 건널 때 양쪽을 살피죠. 그래서 정치는 자신의 눈으로만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민중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멀찍이 제3자 입장에서 민중의 고통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민중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정치가 제발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민경욱 발언에 주말 내내 너무 우울해져서 오늘은 공감 철학자 로먼 크루즈나릭이 소개하는 여러 공감에 대한 이야기와 공감 혁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민경욱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맛이 간 것일까요? 둘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자유한국당이니까요. 들어가서 더 공감 능력이 없어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보수 쪽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틀은 이 사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민중들의 삶에 공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니 더 공감 능력이 박탈되고요. 아우, 그런데 저는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약간 너무 우울합니다,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민경욱하고 뭐 취재 현장에서 마주친 적은 없으신가요? 네, 없었습니다. 예. 한 번도요. 네. 뭐 만났으면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현배 기자님. 만났으면 쌍욕을 터뜨렸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네, 뵙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국제뉴스에 실렸던 흥미로운 칼럼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우리는 내년이 총선인데 미국은 내년이 대선이죠. 그래서 사실 국제뉴스들을 보면 내년 미국 대선은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관심이 많은 대선입니다. 2016년 대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인 게 너무 익숙해졌지만 네. 2016년 대선에서 지식인들 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이, 뭐 네. 미국에도 없었고 한국에는 더더욱 없었고 우리나라에도 없었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태도는 아, 트럼프가 후보로 나오니까 재밌긴 하다. 아, 그리고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걸 보니 좀 미국 사회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구나 이 정도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떡하니 돼버린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던 지식인들이 느끼기에 비유하자면 오한마로 머리를 한 대 쿵 하고 맞은 충격 아하. 같은 거였습니다. 예예. 예. 미국 칼럼을 주로 번역하시는 기자분하고 최근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 말씀이 미국 지식 사회가 충격을 받았던 정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충격하고 비슷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삐삐 웃으시면서 그분이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만 배는 더 쇼킹했지. 노무현 후보는 비주류였지만 기존에 이미 국회의원이었고 사람이 정의롭기라도 하지 명분이라도 있지. 트럼프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의하고는 거리가 아예 먼 생양아치인데. 그러니까 미국 주류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트럼프 당선이 골목에서 놀던 생양아치가 대통령이 된 그런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트럼프가 좋은 대통령이냐 나쁜 대통령이냐를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지식사회가 느끼는 충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식사회가 최근 몇 년 동안 절절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대충 폼 잡고 뭐 좋은 말만 하고 힐러리 정도면 좋은 대통령이지 이런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뿌리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20년 대선은 미국 지식사회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겁니다. 한 번은 실수로 트럼프 당선을 허용했어도 이번에 또 지면 지식사회가 붕괴될 것이다 라는 위협을 받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칼럼은 람 에머뉴엘이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미국의 주류 지식사회에 속한 사람이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일단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1992년 빌 클린턴 후보의 돈줄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월가로부터 모아요. 클린턴으로부터 무지하게 예쁨을 받았죠. 빌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요. 1999년에는 시카고에 있는 한 투자은행으로 스카우트가 됩니다. 그래서 월가 멤버의 한 명으로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2002년 시카고에서 하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2004년부터는 오바마 상원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이때도 람 에머뉴엘은 자금 동원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죠.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오바마와 비서실장이었던 이메뉴엘이 같이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민주당 소속 하원 원내대표였던 스테니 호이어가 이메뉴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 우리로 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한 건데 이메뉴엘이 전화를 받더니 아 대표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옆에 오바마 대통령 있으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하세요. 이러고 전화를 건네줬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너무 바쁘셔서. 예, 아, 이거 대통령 온전한... 비서실에서 실장이 짱이죠. 그 네, 실원인 대통령은 실장 말 따라 했죠. 그렇죠. 예. 예, 진짜 대통령을 실원 취급을 한 거죠. 예. 네. 하여튼 뭐 이만큼 이메뉴엘의 파워가 당시에는 대단했다는 겁니다. 네. 여담을 조금만 더하면 이메뉴얼이 시카고의 하원의원 지내고 시카고 시장에 당선돼서 8년째 시장을 했었는데요. 두 달 전이었던 올해 4월에 시카고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메뉴얼이 3선을 포기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메뉴얼이 차기 대선에 도전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사실 분위기는 시카고에서 인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3선을 포기한 쪽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국제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로리 라이트풋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4월 미국 뉴스의 중심에 오른 인물인데요. 민주당 후보로 이메뉴엘에 이어서 새 시카고 시장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화제가 됐냐면 전통적으로 시카고가 민주당 텃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곳 시장들의 영향력도 매우 강해요. 그런데 이메뉴엘이 3선을 포기한 그 자리의 대체자가 민주당 출신 라이트풋인데 이 사람이 여자고요. 흑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시카고가 민주당 텃밭이지만 남성 노동자 유권자 세력이 강해서 도시 분위기 자체는 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200년 가까이 시카고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흑인 시장은 딱 한 명뿐이었고요. 여성 시장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풋이 여성이면서도 흑인으로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정치 신인이 당선된 겁니다. 이 사람은 배우자도 있어요. 딸도 입양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 배우자와 함께 선거 현장을 누빈 겁니다. 아. 전통적 시카고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보였는데 결선 투표에서 무려 74%라는 어마어마한 득표율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미국 분위기가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이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미국 지식사회에서는 어쩌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치혁명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소개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시카고 시장에서 물러난 람 이메뉴엘이 5월 21일 시사월간지 디 애틀랜틱에 기고한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칼럼은 기성민주당 정치인이자 월가에 속했던 사람의 견해이기도 하고 미국 주류 지식인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메뉴얼 3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칼럼 제목은 미국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 입니다. 벌써 반성문 느낌이 강하죠. 이메뉴엘이야말로 미국 엘리트 전형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엘리트들이 권력 남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 기사의 부제목은 민주당이 중산층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정의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몇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거액의 돈을 내고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켰던 미국판 스카이캐슬 뭐 이런 스캔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메뉴엘의 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회 엘리트와 그들이 독식하고 있는 특권에 대한 중산층의 터질 듯한 반감이다. 불평등과 사회 부정의에 대한 중산층의 반감은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다. 민주당은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2016년 대선에서의 석패 이래 유권자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었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엘리트만 봐주고 엘리트에게만 성공의 지름길이 열려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반감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제값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소외감이 있다. 이게 핵심이다. 트럼프가 성공한 이유는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불건전한 사람이고 게다가 그가 엘리트 특권의 완벽한 사례라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엘리트의 특권을 증오하며 그들에게 반격을 가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다. 중산층들은 오늘날까지도 미국 엘리트들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의의 정당이 돼야 된다. 민주당은 어떤 문제를 볼 때마다 사회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를 고민하는데 그건 핵심이 아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호주머니보다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 그건 바로 정의나 공정함에 대한 열망이다. 민주당은 특권층이어도 잘못을 했으면 자신의 결정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 우리 모두 똑같은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적용받아야 한다. 엘리트라고 해서 쉬운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메뉴얼의 이 칼럼을 보고 아, 진짜 미국 사회가 트럼프 당선에 큰 쇼크를 받았구나. 절박하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칼럼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복지를 확장하고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이런 한가한 이야기하고 있다가 트럼프한테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건 민중들의 분노의 요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요지는 복지를 늘려라, 임금을 높여라 이게 아니고요. 아, 내가 진짜 몇십 년 동안 살기가 열락 고단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반칙을 저지르는 특권층 때문이잖아. 저 새끼들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걸 자극할 줄 아는 사람인데 민주당은 고고한 척하다가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민중들의 이 분노의 감정을 먼저 읽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못 이긴다는 게 이메뉴엘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메뉴엘의 이 자각이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하는 판단을 넘어서요. 사실 반갑지만은 않아요. 반갑지만은 않은데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의 승패는 비전이나 철학보다는 유권자 분노의 감정에서 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분노하느냐?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제일 분노합니다. 이걸 입증하는 여러 행동경제학의 실험이 있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의 분노 포인트는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어떤 비전이나 정책적 성과보다도 투표에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이게 이메뉴엘의 자각이에요. 그래서 이메뉴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일단 어깨에 힘을 좀 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중산층의 분노를 조직화해서 우리 표로 만들자는 거죠. 민주당이 정의의 정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건 겁니다.
민주당이 복지의 정당이 돼야 한다거나 민주당이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가 아니에요. 정의의 정당, 즉 불공정에 대한 중산층의 분노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다음 선거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매우 감각적인 주장이죠. 좋은 정당이라면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를 해보면 선거의 승패는 불공정에 대한 중산층의 반감에서 갈린다는 거잖아요. 이메뉴엘은 당장 내년에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정의라는 아젠다를 민주당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주장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미국도 내년에 선거를 하지만 우리도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메뉴엘의 이 조언은 한국 진보 진영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에 황교안 대표가 자유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 뭐가 제일 큰 쟁점이 될까요?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 저는 군 면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는 만성 단마진, 두드러기죠.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77년부터 79년까지 3년 동안 징병검사를 연기를 하다가 80년에 면제 판정을 받았고 예예. 81년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벌써. 그리고 병무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에 만성 단마진으로 군대 면제를 받은 사람이 딱 4명이었습니다. 365만 명 중에 4명이었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황교안 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메뉴엘이 민주당 지난 대선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통탄하듯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엘리트만 봐주고 엘리트에게만 성공의 지름길이 열려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반감 때문인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제값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소외감 때문인데 민주당 후보 힐러리는 그 반칙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힐러리 남편 클린턴이 대통령 끝나고 10년 동안 강연료로만 800억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 클린턴 입장에서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가 있어서 내가 강연했고 정식으로 세금 신고하고 그래서 받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민중들은 그게 엘리트의 비열한 특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대신 트럼프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상대가 만약에 황교안이라면 사실 자유당 쪽에서 남은 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만 민주진보 진영에게는 선거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에 대한 중산층의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을 때 상대는 반칙으로 군대를 안 갔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메뉴엘이 미국 민주당은 정의의 정당에 대야 한다고 주장하듯이 이 도덕성 면에서 진보 진영이 압도적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계급적 감정이 아니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라는 게 이메뉴엘의 분석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보 진영도 좀 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미국 다음 선거에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데 우리라고 다르겠냐고요. 의외로 선거는 반칙이냐 아니냐, 특권이냐 아니냐 같은 원초적 감정에서 좌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일부러 브리핑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만 인사 문제 같은 것도요. 다음 선거의 전략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중들의 정서에 특권같이 느껴질 만한 요소가 있으면 지금은 제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건 민주진보 진영의 무지하게 중요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무기를 스스로 갉아먹어버려서 다음 선거에서 쌤쌤 비슷하게 되면 아. 다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한 칼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여러 후보자 분들 뭐 지금 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의 개인적인 존경심이나 존중심 이런 건 제외하고요. 그 과정에서 민중들이 느끼기에 아, 요건 좀 특권이나 반칙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차기 선거를 생각한다면
이런 점은 진보 진영이 조금 더 예리하게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메뉴엘의 칼럼을 보고 특히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년 총선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쪽 진영에서 저 도덕성을 못 갖추고 나올 확률이 높다면 그리고 지금 중산층의 분노가 거기에 집중돼 있다면 진보 진영은 이메뉴엘의 주장대로 정의의 정당의 이미지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반칙과 특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 라는 게 이메뉴엘 칼럼의 주제이니까요. 세계 정세를 보면 요즘 매우 흥미로운 일들이 많은데 미국 민주당 기득권을 대변하는 브레인인 람 이메뉴엘이 정의를 외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선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선한 자각이 생겨서 오늘은 이 칼럼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정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조 바이든이 나올까요?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좀 고루하고 그렇죠. 낡아 보이고 아니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뭐 버니 샌더스 같은 분이 나오면야 뭐 그렇죠. 뭐 대단한 그 바람일 열풍이죠. 텐데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선거를 하면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걔네들도 압니다. 알아요. 민중들의 분노를 조직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막상 선거장에 가보면 민주당 정당 조직이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 바이든이 항상 1등으로 나오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변혁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이 아직도 오래된 민주당이라는 조직 내에서 반영하는 구조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진보 정당은 비슷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민중들이 전통적인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찾는 거죠. 포퓰리스트들을 찾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세계 정가가 들썩들썩한데 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조 바이든보다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를 훨씬 지지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소화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은 너무 달코달아 보이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말이죠. 아. 실러리 한 번 더 나오는 기분이에요, 왠지. 그 이제 나이를 보면은 트럼프가 1946년생이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대가 같아요. 그리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하고 같은 1942년생 그리고 이 버니 샌더스는 이명박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1941년생. 네. 예. 그렇지만은.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진취적이고 누가 가장 미래지향적입니까? 전 MB 나이의 버니 샌더스라고 보는데.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미국에도 노무현 바람이 한번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아닌 진짜 민중들의 분노와 정의를 조직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굉장히 세계사회에 큰 변화가 시작이 되겠죠. 예.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유시민 홍준표. 홍카레오 경제토론 이거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원래 저희가 보통 오전에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녹음 시간을 밤으로 미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홍카레오 토론이 월요일 밤에 공개가 됐고 제가 지금 화요일 밤에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은 저한테 어젯밤에 공개가 된 겁니다. 아침에 녹음을 하면 충분히 점검을 못하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시간을 밤으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네. 그냥 아침에 해도 될 뻔했습니다. 시끄럽게 끝났어요. 한마디로 유시민 이사장의 개인 교습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상대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보수 진보 양쪽에서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들의 설전이어서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요 평가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만의 이야기인데요. 다른 분야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경제 분야만 보면 심각하게 기대 이하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소감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로 우도할게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진짜로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도할게는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는 삼국지에서 배웠습니다. 역적 동탁을 치기 위해서 뭐 원소, 조조, 공손찬 등등이 연합군을 꾸렸는데 동탁이 이들을 막기 위해서 천하제일검 여포를 보내려고 하니까 화웅이라는 장수가 승상 어찌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려 하십니까?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했다는 거죠. 이때 나온 말, 즉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가 우도할게라는 고사성어 뜻입니다. 예. 어제 경제 분야 토론이 준 느낌이 진짜 그랬어요. 홍준표 전 대표 정도를 잡는데 유시민이라는 칼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경제에 대한 상식이 부족함을 떠나서 토론에 대한 준비 자체도 아예 안 돼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수준 차이가 나서 이걸 심도 깊게 분석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제가 좀 우습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느낌은 토론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진중권 교수가 과거에 한 이야기인데요. 토론은 말빨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입장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갈려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오른쪽이 이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토론에서 홍준표 씨가 워낙 못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 말빨이 딸려서라기보다는 입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장도 틀렸는데 토론도 더럽게 못하니까 이 토론이 너무 기대 이하에 일방적인 게 돼버렸다는 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보고 유시민 작가가 워낙 잘 설명을 하셨지만 감히 하나만 덧붙이는 식으로 오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경제 분야 토론을 여는 말이 지금이 IMF 이래로 한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여기서부터 제가 웃음이 터져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이분은 IMF 때 어느 나라에서 사신 분입니까? 어디 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혹세무민을 하고 싶어도 지금 경제를 어떻게 IMF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찾아봤는데 이분 IMF 때 뭐 하셨는지요? 그랬더니 이분 1996년에 국회의원 초선 당선됐더만요. 그러니까 IMF 때 멀쩡히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그때 기억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1998년은요. 한국 근대 경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입니다. 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5%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3.1, 작년 성장률은 2.7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이게 외환위기 때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국민들이 외채 갚느라고 금모으기 운동했다니까요. 예.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000이 넘죠. IMF 때인 1998년 6월 종합주가 지수가 277.37이었습니다. 277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 공세를 하고 싶어도 갖다 붙일 걸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홍준표 씨가 99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데 이분이 그거 신경 쓰느라고 IMF 기억을 못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도 돼지 발정제로 강간모의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경제를 IMF에 비교하는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였던 거죠.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습니까? 200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였습니다. 0% 성장이었다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2017년 11월에 2085였는데 2008년 정권 바뀌고 딱 10개월 만에 892로 떨어졌습니다. 112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10개월 만에. 이때 금융시장 공포가 진짜 끔찍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홍준표 씨는 이때는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하면 토론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대놓고 혹세무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토론이 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전소득, 근로소득 논쟁이 있었는데 이건 유시민 작가가 너무 훌륭하게 설명을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을 들어보시면 통계를 실사구시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는 쪽과
오로지 혹세무민을 위해서 쓰려는 쪽에 결정적인 차이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뭐 유 작가께서 워낙 잘 설명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분기 수출 부진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씨는 1분기 수출한 것도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하고 유시민 작가는 수출 부진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외생 변수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반론인데 이건 뭐 당연히 유시민 작가의 시각이 옳습니다만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1분기 수출 부진은 반도체 분야 부진이 결정타였습니다. 1분기 반도체 수출이 작년 4분기보다 12%나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2009년 1분기 이후에 제일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경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좋은 사이클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라고 하면 토론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4조 원 조금 넘는데 이게 2016년 3분기 이후에 제일 나빴어요. SK하이닉스도 1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무려 3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준표 씨는 토론에서 정부가 기업인들을 구속시키고 그래서 기업 활동이 나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러면 보자고요. 이재용 씨 작년 초에 풀려났잖아요. 예. 최태원도 박근혜가 경제 살려주라고 사면해줬죠. 예. 그런데 왜 두 회사 반도체 실적이 아작이 났습니까? 홍준표 논리대로라면 기업인들을 자꾸 구속시켜서 안 좋다는 건데 다 풀려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의 제일 큰 책임은 이재용하고 최태원이 져야 되는 겁니다. 풀려났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용 깜빵 있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훨씬 좋았다니까요? 풀어줬더니 뭘 얼마나 개판을 쳤길래 실적이 이렇게 작살나냐고요. 하지만 제가 이재용 씨나 최태원 씨를 좋게 평가하진 않아도 반도체 경기 하락이 이재용이나 최태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반도체 경기를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용하고 최태원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토론이냐고요. 아사리판이죠. 이걸 지금 홍준표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앞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내수로 버틸 힘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매우 옳습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국가부채에 관한 공방이 시작됩니다. 홍준표 씨가 이걸 하면서 깨알같이 자기가 경남 도지사 때 1조 원이 넘는 경남도 부채를 다 갚았다라는 자랑을 슬쩍 끼워넣던데 아 이분이 또 제가 까먹어가던 코미디를 자기 입으로 다시 꺼내네요. 네, 뭐 요 이야기는 별일이 없으면 금요일 방송으로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이게 홍준표 씨가 경남도지사 때 벌였던 희대의 코미디인데 이 코미디 안에 생각해 볼 거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요 주제는 뭐 일단 금요일로 미루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짚을 게 있습니다. 신재민 논란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씨는 국가가 빚을 지는 일을 범죄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어떤 기업보다도 자유롭게 빚을 낼 수가 있고요. 또 빚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재민 씨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국가가 빚을 내면 안 돼 이러면서 혼자서 지금 비장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토론에서 홍준표 대표를 보고 어이없어 하면서 경제 공부를 너무 안 하셨다고 하는 게 그런 대목입니다. 홍준표 씨는 국가부채 토론을 하면서 나는 옛날에 빚지면서 살 때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산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이러면 경제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엄마가 사람은 절대로 빚지고 사는 거 아니랬어. 이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경제 토론입니까? 사랑방 만담이죠. 국가가 빚을 지면 안 돼. 이런 헛소리는 경제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빚을 당연히 낼 수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죠. 그런데 홍준표 씨는 내가 빚져보니까 빚은 무섭더라 이 수준에서 토론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국가 부채가 6천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정부 좋아하는 조지 부시가 집권한 이후에 이 빚이 1경 1천조 원, 두 배가 뛰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1경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2경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빌 클린턴 이후에 국가 부채가 4배가 는 겁니다. 자, 미국 망합니까 이제? 홍준표 씨, 미국에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빚을 내서 살아봐서 아는데 빚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런데 미국 20년 동안 빚이 4배나 늘었어? 너희들 이러다 망해. 거기 와서 한번 이야기해보시라니까요. 미국에서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뭐 이런 비웅따기 다 있어. 이럴걸요 아마. 국가의 빚은 빚을 낼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도가 적정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의 국가 부채는 OECD 국가들이 지고 있는 정부 부채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이 빚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 것이 우리 엄마가 빚내지 말래서 이 수준에서 옹알걸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준비했으면 경제 토론장에 나오질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너무나 일방적이었던 홍카레오 토론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가 토론 내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은 속도가 더뎌서 문제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또 한편에서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소득 불균등이다. 라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던데요.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얼마나 따라서 느느냐를 보는 수치입니다. 사람이 돈을 번다고 다 쓰지 않거든요. 일부를 저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만 원이 늘었을 때 그중에 5천 원을 쓰고 5천 원을 저축하면 한계 소비 성향을 5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 돈의 50%만 쓴다는 거죠. 반면에 소득이 만 원이 늘었는데 2천 원밖에 안 쓰고 8천 원을 저축하면 한계 소비 성향은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가 늘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유시민 작가가 강조한 또 다른 문제, 소득 불균등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한계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국회 예산처가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0% 엄청나게 부자들이죠. 예. 이 부자들의 한계 소비 성향은 30.92%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부자들 소득 만 원 늘려줘 봐야 소비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돈이 3천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위 10%,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한계 소비 성향이 얼마냐? 64.26%입니다. 두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만 원 생기면 6,400원 넘게 씁니다. 자, 내수를 살려야 되죠. 그리고 극심한 소득 불균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사실 몸통이 하나인 겁니다. 내수가 안 받쳐주는 이유는 부자들이 소득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걔들은 돈을 벌어도 소비의 30%밖에 안 쓴다니까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전 소득이건 노동소득이건 더 큰 소득을 안겨주면 내수가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한계 소비 성향은 부자들의 갑절이 넘는 60% 이상이니까요. 예. 그래서 해법은 하나입니다. 소득 불균등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시장으로 나오는 소득이 늘어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펼치는 소득주도 성장을 더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는 겁니다. 홍준표 씨 경제 분야 수준이 너무 기대 이하여서 뭐 생각만큼 많이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워낙 화제가 됐던 토론이어서 오늘 짧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
내일은 휴일이니까 저희가 하루 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별 이슈가 없다면 네. 홍준표 씨가 굳이 꺼내서 제 기억을 되살려준 경남도 부채 제로 문제와 관련된 의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정말 네. 보수의 네. 이빨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가장 보수 진영에서 말을 잘하는, 토론을 그러니까요. 잘하는 사람으로 네. 인식이 됐었는데, 네. 아, 참, 뭐 좀. 그,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 예, 예. 앞으로 보수 쪽에서 절대 토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모든 언론들이 경제에 대해서 공포를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막 공포를 조장을 하죠. 그런데 이게, 아,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토론으로 붙어보면, 저렇게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한 공포 조장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예. 고작해서 할 줄 아는 말이 배급 경제로 가자는 거냐, IMF 이후 최악이다, 이런 선동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에, 누가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쪽에서는요. 그래서 저쪽의 수준과 그 입장을 알 수 있는 토론이긴 했는데, 앞으로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네. 이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네. 사람들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네.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뭐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방송사 제작자들이 네. 일부러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안 네.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머리채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네. 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면이 있겠네요. KBS에서는 어쨌든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예. 안 나오면 진짜 곤란하시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래 놓고는 또 그러면은 네. 그 뭐 공정방송 안 한다고 비난이나 하지 말지. 비난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요. 뭐 누가 네. 더 많이 나왔다느니. 아니,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아, 네. 참. 제발 좀 나오십시오. 네. 나와서 이천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를 뭐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만은. 네. 예, 하여튼 웃음만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잘 보냈다고 얘기하시죠, 그냥.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은 6월 5일 오전에 네. 녹음을 해서 휴일 네. 잘 보낼지 잘 못 보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잘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예. 또 현충일에 또 특별한 의미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 네. 예. 자,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엊그저께 예고해드렸던 대로 그 홍카레오 토론에서 새삼 제 기억을 다시 꺼내주신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경남도 채무 제로 선언을 회고해 보겠습니다. 이거 논란이 많은데 이 양반은 아, 굉장히 뭐 많았죠. 끝까지 그냥 업적으로 뭐 진짜 그러니까요. 뭐 경상남도에 뭐 새로운 전기를 연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닥치고 있으면은 제가 굳이 이렇게 꺼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굳이 그걸 깨알같이 자랑을 하고 다녀서 저를 열받게 만드는 바람에 굳이 다시 옛날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예. 사실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이 문제를 들여다봄으로써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은요. 홍준표 씨가 경남지사에 부임한 게 2012년 보궐선거였죠. 예. 전임이 김두관 지사였는데 김두관 지사는 2010년에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사실상 진보 단일 후보였고 네. 이때가 아마 최초로 경남도에서 진보도지사가 탄생했을 때였을 겁니다. 네네. 근데 2012년에 이게 사실 좀 회고하기에 아프기도 한 대목인데 김두관 지사가 경남도지사를 사퇴하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의 선택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남도정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진보 경남도지사 그리고 행정능력이 탁월했던 김두관 지사가 경남도를 계속 이끌었다면 경남도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김두관 지사가 사임을 하고 결국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2012년 12월 19일 저희로서는 참 기억하기도 싫은 날인데 대통령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홍준표 씨가 권영길 후보를 큰 표 차이로 꺾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현 지사를 꺾고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홍준표 씨가 지사가 됐는데 재고 보니까 경남도의 부채가 1조 3,488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예예. 어려서부터 일찍이 빚의 무서움을 아셨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전 지사는 이 채무를 없애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원래 목표가 2017년 6월까지 빚을 다 갚는 거였대요. 그런데 이건 홍 전 지사 주장인데 자기가 뼈를 깎는 노력을 펼친 끝에 1년을 앞당겨서 2016년 6월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3년 반 만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조 5천억 원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6월 1일이죠. 도청 앞에서 기념 식수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 약간 남량 특집입니다. 네.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오니 무서운 거 못 참으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뒤로 돌려서 들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처음 심은 나무가 홍로라는 사과나무였습니다. 딴에는 똥폼을 엄청 잡은 거죠. 어디선가 예.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홍준표 지사 말이 미래 세대의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준다는 의미로 사과나무를 심는다. 5만 똥폼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별명이 홍준표 나무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홍준표 나무죠. 죽었어요. 아, 그래요? 얼마 만에 죽었냐? 4개월 만에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야. 근데 이 나무가 심은 지 두 달 만에 시들시들 했대요. 네. 그런데 그 해에 홍 지사가 성환종 리스트에 연루가 돼서 9월 1일 1심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홍 지사의 유죄를 예견해서 시들어갔다는 괴담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도가 이 나무를 살리겠다고 예. 나무에 가림막 치고 뭐 영양제 5만 거 다 놓고 배수 시설도 정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 그동안도 물은 계속 줬단 얘기네요. 네, 그렇죠. 죽기 직전까지도요. 오. 제가 그때 그거 보고 도정을 그렇게 열심히 해라. 씨, 무슨 광역자치단체가 홍준표 나무 살린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그 나무가 4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해 10월에 나무를 교체합니다. 아,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예. 무슨 나무로 교체하느냐? 주목이라는 나무로 교체를 합니다. 예. 제가 나무를 잘 몰라서 주목이라는 나무는 그런데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존율이 높은 나무래요. 그러니까 채무 제로했다고 똥폼 잡고 사과나무 심었는데 그게 죽으니까 지들도 쪽팔렸던 거죠. 그래서 2기 홍준표 나무는 주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살아서 천년이라는 이 주목이 또 죽어요. 아, 그래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오. 오래 사는 나무로 고르고 골랐는데 반년 만에 누렇게 떠서 두 번째로 죽어버린 겁니다. 하하. 그래서 2017년 3월에 또 나무를 교체합니다. 이번에도 생존력이 높다는 주목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40년생 주목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확률이 엄청 없는 완전히 건강한 나무를 고른 거죠. 예. 이번에도 죽으면 이게 여고괴담이 돼버리는 겁니다. 홍준표 이름만 붙이면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이 나무 주변에서는 홍준표 절대 대통령 안 된다. 나무가 예지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어요. 어. 그리고 결국에 경상남도가 이 나무를 철거합니다. 그러니까 경남도 분석에 따르면 나무가 죽기 직전이었는데 도저히 살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은 거죠, 결국은. 네. 근데 철거 시기가 6월 27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나무를 김경수 지사가 철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김경수 지사가 6월 13일 선거로 당선됐으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6월 27일은 김경수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었지 도지사가 아니었어요. 네. 철거를 결정한 건 당시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결정한 겁니다. 예. 이것도 웃긴 게 예. 한경호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원래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였다가 예.
홍준표가 꼼수로 사퇴를 하거든요. 보궐선거 그렇죠. 안 치겠다고 예, 예, 예. 시기를 조절을 해서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경남 도지사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나무를 열심히 관리했겠어요. 자기 보스의 나무인데.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당선되자 나무를 철거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코미디죠. 예. 아무튼 홍준표 이름만 붙으면 죽는다는 그 나무에 대한 괴담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등골 서늘한 괴담은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웃긴 게 후손에게 빚이 아닌 사과 열매를 남기겠다는 홍준표의 그 웅대한 뜻, 그거 어쩔 겁니까, 그거. 뭔 나무가 홍준표 이름 달고 심으면 죽어요. 아, 예. 진짜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네. 혹시 성완종 씨의 원한은 아닐까? 그게 예. 그런 얘기도 돌았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무가 세 번이나 죽으니 뭐 성완종 괴담은 또 오만 이야기가 왜 안 돌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 얘기는 제가 해야지. 예, 목사님을 지만은 김 PD님께서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글쎄요. 네. 하여튼 그런 오만 괴담들이 경상남도에서 다 돌았어요, 실제로요. 아무튼 뭐 무서운 이야기인데 웃기기도 한 나무 괴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면 홍준표가 이자까지 1조 5천억 원을 갚아서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정도 빚을 다 갚으려면 네. 돈을 무지하게 아꼈다는 이야기죠. 예. 어디서 아꼈을까요? 첫째, 경상남도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둘째,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쇄됐습니다. 셋째, 도가 18개 시군으로 보내기로 약속했던 200억 원씩의 보조금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빚을 갚은 겁니다. 어떤 집안도 빚을 져도 자식들 먹는 밥그릇을 뺏어서 빚 갚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집안이 아무리 빚을 져도 자기 가족들이 아픈데 환자들 쫓아내고 빚 갚는 법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네. 이게 빚 갚았다고 잘한 일입니까? 더 열받는 건 홍준표 씨가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요. 2011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식사비로만 1억 5천만 원 넘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어이구. 저는 진짜로 궁금합니다. 도대체 5개월 동안 뭘 쳐드셔야 식사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이 나오냐고요. 초등학생들 무상급식은 뺏어가면서요. 5개월이면 150일입니다. 하루 100만 원을 식비로 써야 1억 5천만 원이 나와요. 네. 도대체 뭘 쳐드셔야 매일 꼬박 하루에 100만 원씩 쳐드셨냐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네. 왜 군내 식당 먹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끼니장 35만 원씩 쳐드셨다는 건데 예. 그런 사람이 아이들 무상급식을 없애고 그걸로 빚 갚았다고 자랑질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열이 받겠냐고요. 그렇죠. 예. 제가 이때 또 뚜껑이 열렸던 건 홍준표 지사가 당시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뭐 이런 프로에 출연을 했어요. 예, 지금은 없어진 프로입니다. 예. 예,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라 그러냐. 전임 지사가 예. 18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200억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예산만 하더라도 3,600억 원이다. 내가 이거 싹 다 깎아서 안 줬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예. 지방정부가 돈을 안 쓰는 게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요 이야기는 따로 하더라도요. 예. 지금 자기 입으로 시도로 보낼 돈 200억 원씩 김두관 지사가 책정했던 예산 싹 다 깎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앵커가 시군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지원 비율도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희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말이 그게 반대파들이 나를 음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시군에 줄 예산 줄여서 채무 감축 못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조금 전에 자기 입으로 200억 원씩 깎아서 채무 갚았다고 열라 자랑해놓고 예. 2분 뒤에 내가 조정한 거 없다. 조정해서 채무 감축 못한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자기 분열 환자도 아니고 2분 전에 한 말을 자기가 뒤집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빚을 갚았냐. 홍준표 씨가 또 자랑한 게 경남개발공사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돈을 막 벌어서 도에 200억 원을 이익 배당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예.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잘했다는 거죠. 근데 앵커가 빚을 없애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안,
즉 도가 좀 사업을 활발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빚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 전국을 찔렀네. 네. 그랬더니 홍지사 답이 지금 앵커께서 주장하시는 그 방법은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착한 빚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은행으로부터 2, 3%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잘해서 10% 정도 이익을 남기면 7, 8% 이익이잖아요. 그걸 착한 빚이라고 해요. 그러나 행정기관은 기업처럼 이익 개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하고는 달리 행정기관의 빚은 착한 빚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용도 모르고 기자들이 엉뚱한 반박을 하는 거죠. 이러는 겁니다. 네. 이 말은 그야말로 멍멍이 소리인데 네.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조금 전에 경남개발공사가 돈 벌어서 처음으로 200억 원 이익 배당했다고 집으로 엄청 자랑했잖아요. 그 기업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3분 뒤에 행정기관은 기업처럼 이익 개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는 이익 개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200억씩이나 이익 배당을 하냐고요. 그리고 그걸 또 왜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주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홍준표와 싸우고 싶은데 어느 홍준표와 싸워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홍준표가 진짜 홍준표인지 모르겠다. 예? 공공기관이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을 하는 걸 좋아하는 홍준표가 진짜 홍준표냐. 공공기관은 이익을 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홍준표가 진짜 홍준표냐. 예? 어느 홍준표가 진짜 홍준표인지 알아야 내가 싸울 거 아니냐. 제가 진짜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공공기관은 기업처럼 이익 개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사람이 진주의료원은 왜 폐쇄했습니까? 적자폭이 크다고 폐쇄한 거거든요. 그리고 산하기관 구조조정으로 615억 원 절약했다고 엄청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익 개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며요. 그런데 왜 적자폭이 크다고 구조조정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의 이중인격 중에 뭐하고 싸워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때문에 철진한 홍지사 채무제로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만 홍준표가 기업하고 달리 행정기관에는 뭐 착한 빚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부는 빚을 지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경제학적으로 무식이 철철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홍준표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 도서관이나 가서 경제학 원론이라고 제목이 적힌 책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고요. 한 100페이지쯤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란에는 정부가 언제 빚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무지하게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정부의 빚 규모가 적절하냐, 혹은 그 빚을 낸 돈이 제대로 사용됐느냐, 이걸 시비 거는 학자는 있어도 정부가 빚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무식한 머리로 경남도를 운영하니까 채무제로 한답시고 공공의료기관을 박살을 내고 초등학생들 급식을 뺏어가는 겁니다. 작년 7월 5일에 김경수 경남지사 인수위원회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제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점잖게 평가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수위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 도정의 재정 운영과 현재 재정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경남도는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도 재원이 부족해 매년 2천억, 3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걸 자꾸 차기로 밀어서 올해 이런 예산 규모가 5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의 재원은 3,6천억 원 정도로 신규 사업은커녕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만 충당하려고 해도 1,2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 재정 상황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원인은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채무 제로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인수위가 밝혔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준표가 채무 제로 한답시고 지방정부가 꼭 써야 할 돈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해야 할 예산이 몇 년씩 쌓여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그 똥을 치워야 돼요. 그 똥 치우는데 4,800억 원이 듭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정부의 역할을 모르고 우리 엄마는 빚은 지지 말라고 그랬어. 이수준의 지사가 정부 지방정부를 운영하니까 지역경제, 지역재정이 이렇게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네. 제발 일 좀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부채는 선진국에 비해서 한참 낮아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전부터 떠든 이야기지만 박근혜 때도 제가 이 이야기 했다니까요. 제발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쓰라. 아. 네. 본카레오 토론에서도 드러났지만 빚은 한데 그 저열한 보수적 인식이 경남도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부디 야당도 좀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일단 추경부터 좀 제발 빨리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부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새삼 생각이 났던 경남도 부채제로 문제를 다시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말을 잘하면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또 네. 굉장히 현명해 보이고 네. 또 지성이 있어 보이는데 잘 가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냥 무작정 저 홍준표 저 사람 그래도 보수에서 나름 이론 간에 네. 이론은 쥐뿌리 방금 한 얘기 지금 한 얘기 같다는데 이거는 정말 그럼요. 네. 착시 효과가 대단하다. 예. 네. 네. 지옥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도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